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학구시입니다. 오늘 할 모드는 GTA5 모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드. 게임을 살 때는 G2A, 컴퓨터를 살 때는 PC 플러스. 네. 자, 모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TA5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패치를 통해서, 모드를 통해서 모든 건물에 샥샥샥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드구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표시가 됩니다. 아주 많죠. 최근 패치를 통해서 아마 이 모드를 옛날에 보신 분들도 또 보지 못했던 최근 패치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거의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제가 최신 모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하나 들어가 보가서, 자, 텔레포트를 통해서 쫑. 자, 이쪽인데요. 자, 이쪽이라고 나오는데요. 게임 소리가 좀 큰 것 같지 않나요? 게임 소리 어때? 좀 컸죠? 좀 줄이고요. 여긴가요, 설마? 여기는 아니고. 여기 어디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어디라고 나오는데요? 어디 뭐 문이 있나? 예, 잠깐만, 여기 어디라고 나오는데요? 예. 아, 여긴가?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이거 게임 소리입니다.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곳인가? 오! 이곳이야! 아, 근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좀,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고 끝인가요? 좀 거시기 합니다. 네, 이거 버그인가? 모드가 깨진 건가, 뭐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보입니다. 예, 여깁니다. 네, 여기가, 한우를 만드는 곳이군요. 미국 소를, 재단하는 곳입니다. 우리 이제 뭐, 꽃등심이라든지 이런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제공을 하는 곳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게사료를 만드는 곳이군요. 예, 아주 위생도 철저하게 해서, 이거 뭔가 무서운데요. 피가 막 묻어있고. 네, 피가 좀 묻어있고. 그렇습니다. 레이븐이라는 게사료를 만드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Rich welcoming you aboard. We will be flying at an altitude of 500 feet at a ground speed of 100 miles per hour. Thank you. 뭔 소리야? 자, 미트 워시 싱크대, 고기를 씻는 싱크대다. 여기가 아주 재현이 잘 돼 있네요. 여기서 고기 씻어서 이제 게사료 만드는 거야. 어머, 이거 뭐니? 잠깐만. 아, 이건 소예요. 네, 개 아닙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게사료를, 순간적으로 게사료를 개로 만든다고 잠깐 내가 좀 착각하고 있는데. Ladies and gentlemen, as we start our descent, please make sure your seat belt is securely fastened. 뭘 자꾸 뭐 시트벨트를 매달래, 이거 뭔 소리야. 비행기 소리가 나. 시트벨트를 매달래. 소고기네. 자꾸 어디 비행기 이륙하나봐, 어디서. 아, 소 머리가 막 달려있구요. 네, 아주 소고기를 다 이렇게 해서 개 사료로, 장기 하나하나까지 다 아끼지 않고 모두 개사료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개사료예요. 네, 이상한 거 아닙니다. 개사료 만드는 거고, 우리가 항상 먹는 소고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항상 소고기 막 다시다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좀 위험한 공간이네요. 좀 무섭습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소고기가 이런 식으로 다져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소들, 정말 인간은 잔인합니다. 이렇게 소를 갖다가 뭐 인도적으로 죽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On behalf of Los 이렇게 또, Santos Airlines and the entire crew, I'd like to thank you for joining us on this trip, 와, and 정말 we are 크네요. looking 소, forward to seeing you 개고기 on board 공장 again. 정말 Have a 크다. nice day. 개고기 공장인데 이제 소로 만드는 거죠, 소고기로. 개고기 공장이 아니에요. 개 사료. 뭔 소리야? 개 사료 공장.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러지? 개 사료 공장이에요. 레이븐이라는 개 사료 공장. 소로 이렇게 해서 개 사료를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뭐 동영상 켜놨나 내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GTA 5 에어포트 모드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켜져 있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GTA 5 에어포트 모드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고. 여기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구나. 견학 잘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강아지들, 애견인들을 위해서 인도적이고 합리적으로 많은 개사료들을, 건강한 개사료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마타 오네가이시마스. 감사합니다. 견학 잘했고요. 개사료 공장이 우리 GTA에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볼,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바로 근처에. 직접 가까우니까 그 직접 뛰어가도록 합시다. 가까우니까 직접 뛰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 이경영 군도라는 영화의 이경영이라고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도 공장 같은데요. 주변에 공장이 많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인데요. 여기는 또 어떤 공장일까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도 이 나라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을 위해 이렇게,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정말 작업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쪽인데요. 세큐리티 엔트레스먼은 이거 세큐리티인데, 저는 세큐리티가 아닌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 뭔가 이렇게 종이를, 서류를 꽂아두는 곳과 옷이 걸려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네, 일단은 시민은, 네, 시민은, 네, 여기에 뭔가 작동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약간은 거시기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분들이, 네, 포스터를 붙여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야, 이거 완전 제대로 공장인데? 자, 진짜 GTA에서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유저가 패치로 이렇게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좀 거시기하네요. 왜 GTA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야, 이거 용광로인데요? 야, 이거 들어가면은 죽겠는데. 용광로야. 남동공단인데 여기 제대로 그건데요. 여기서 아마도 철을 녹이고 포항제철인데요. 포항제철 제대로 포항제철이에요. 여기서 아무래도 쇠나 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나라의 진짜 훌륭한 그런 산업의 일부분인 제철 산업 예상해 봅니다. 예, 그렇죠? 자, 저쪽으로도 많이 있다 있는데 일단은 자, 여기서 안 내려가지네요. 특이한 게. 예.
자, 일단 내려와서 저쪽으로도 한번 가봅시다. 아, 이런 곳이구나. 아, 여기 다 본 거구나. 예, 다 봤네요. 아, 뜨겁습니다, 여기가. 자, 두 번째로 둘러본 곳은 산안드레스 제철이었습니다.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라고요. 님께서 먼저 들어가시면 저도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가봅시다. 네, 두 번째 건물 잘 봤습니다. 자, 세 번째 건물. 또 근처에 있는, 네, 여기가 좀 공장 단지구나, 여기가. 자, 세 번째는 바로, 텔레포트 쓰겠습니다. 은근 머네요. 얍! 네, 세 번째 건물인데요. 가정집 같습니다. 아이고, 산타 인형이 이런 식으로 거시기가 되어 있는데, 가정집이네요. 자, 이곳은, 뭔가 무서운 그림이 있어요. 네. 무서운 그림이 있고, 여기 피규어를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 피규어인가요? 어벤져스랑은 좀 다른데요. 여기에 뭐 엑스칼리버도 있고요. 네. 약간은 레스터 작업실이에요, 여기가. 아, 제가 GTA 싱글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레스터도 상당히 정신머리가 없는 놈인걸 알 수 있네요. 예. 약간 제정신 같지는 않고요. 아주 그냥 더럽게 하고 사네요, 너무. 예. 너무 더럽네요. 자, 이게 레스터 집이라고 하는데 너무 좁고 쾌쾌해서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갈 곳. 전부 싱글에 나오는 방을 연동한 거군요. 네 번째로 갈 곳은, 자, 여기도 약간 공장 같은데요. 자, 열립니다. 어이구 떨어졌어요. 자, 여기도, 예. 뭐죠? 버그인가요? 예, 버그. 네. 네, 여기는 그냥 작은 작업장 같아요. 작은 작업소 같습니다. 예, 잘 봤고요. 자, 다섯 번째. 얍. 뭐야? 아, 경기장이야? 아, 자, 천천히. 따세 좋구요. 일단 내려가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정 가운데로 텔레포팅을 했네요. 죽으면서 약간 절규하면서 죽는데? 예토 전생? 자, 좀 근처로 텔레포팅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쪽이었나요? 너무 가깝게는 안 되고, 이 정도. 아, 그래. 이 경기장 들어가 보고 싶었어. 진짜 안에 뭐 축구장, 농구장이 진짜 있나? 항상 궁금했는데요. 자, 아, 열립니다. 대박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LA 레이커스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데, 자, 사람들이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오, 자 내려가는 건가요? 지하에. 와우. 자, 한 번 더. 여기 뭐 경기장 열리고 있는 건가? 안 돼요. 오, 예스. 게임 오브. 아, 여기다 스토리 모드에서 봤다. 딸내미가 여기 와가지고 막 뭐 하잖아. 슈퍼스타 K 같은 거.
딸내미가. 예, 약간 대충이네요, 여기는. 어, 슈스케, 슈스케 촬영장. 예, 예,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싱글을 초반 부분만 잠깐 했거든요. 바로 그곳이네요. 아, 예. 요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이쪽도 뭐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봤고요. 아주 흥미로운 지역이 많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확대되어 있니? 어허. 자, 그 다음 지역. 자, 이곳은, 어? 우리 집 근처 같은데? 프랭클린 집 근처 비슷한 느낌인데? 아. 지금 내놓은 집이네요. 네,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 뭐야? 어머, 텔레포트가 돼요. 어머. 예예예. 예, 예.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고 이렇게 집이 있고요. 달림이 있고요. 네, 요렇게 지금 집을 내놨는데 어,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죠? 화장실도 있고요. 어, 아! 아, 멀티집이에요? 잔잔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안 나가진다는 어. 아, 나가졌다는. 온라인에서만 구입 가능한데요. 그렇구나. 자, 그 다음은.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어, 역시 또 공장 느낌. 들어오자마자 계단이 있습니다. 자, 열면은 약간 사무실 느낌 락커. 네. 핫 피자를 드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어, 여기가 되게 느낌 좋네요. 시야가, 뷰가 좋네. 아, 물류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물류창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어머, 움직이는 거니? 어, 움직이진 않습니다. 물류창고. 이거 왠지 움직일 것 같다. 어, 부셔지진 않는군요. 자, 네, 계속 물류창고입니다. 길어요. 네. 여기도 왠지 싱글에서 잠깐 해봤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2층짜리 물류창고다. 깔끔하게 관람. 어, 계속 있어. 어, 어, 계속 있어. 1층에도 물류창고가 1, 2층 다. 여기는 지푸라기, 뭐 당나귀 사료 파나봐요. 여기는 어, 당나귀 사료 만드네 여기서. 어, 계속 나가는 문이라고 하는데 나가지지가 않아요. 마치 인셉션 같은. 어, 어이구, 나왔네요. 네네네,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쪽. 어, 일반 가정집 2층 집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데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무엇이 있을까? 일반 가정집. 안녕하세요. 7611호 실례하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소라 껍데기를 모으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와, 여기, 야, 좋다.
아, 여성의 방 같아요. 네. 이뷰 괜찮다, 그치? 나쁘지 않네, 동네 뷰. 이렇게 딱, 이 정도만 뷰가 돼도, 오케이, 강아지 간다, 강아지. 이 정도 뷰만 돼도 솔직히 되게 좋은 집이에요. 네. 뷰가 좋은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 사실상. 여기 보니까 여성이 사는 곳 같아요. 네. 여성의 신발이 의류가 있고, 이 아령도 여성용이죠. 네, 다이어트 아령. 여자, 디자인도 약간, 여자 혼자, 얘네, 예, 잠깐만, 아지트에서 무기를 장비할 수 없습니다. 얘야, 얘. 공부도 잘하나 봐.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크으, you are a star.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 같네요. 네, 요런 거, 여성 잡지 즐겨보시고. 네. 뷰가 괜찮아. 바다도 보이고, 진짜 여기 비싸겠다. 얘야, 열심히 사시네. 취준생이야. 트레버 집이야, 여기가? 근데 왜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사는 데 같은데? 보머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보머는 아주 유명한 사람 같고요. 아, 여기 봤고. 곰인형도 있고, 네. 인형들이 무서워. 나는 인형은 무섭더라. 곰인형 이런 건 괜찮긴 한데. 아, 화장실. 좋습니다. 알찼습니다. 자, 다음 코스로 이동합시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 자, 이곳으로. 여기 우리 집인데, 완전 우리 집인데? 아, 우리 집 옆집이다, 여기. 우리 집 약간 옆집 느낌이다. 우리 집이네. 우리 집이네. 여기 뭐 프랭클린 집은 뭐다 하니까,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지? 우와. 도청인가? 약간 도청 느낌이죠? 시청 아니면, 안 되네요. 로스 산토스 센트럴 호스피랄. 됐다. 호스피랄이면은 병원이죠. 네. 예. 사람들이 좀 있으면 생기가 돌 텐데. 아,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는 곳, 흉부외과, 뭐, 이렇게 막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잘. 엘리베이터도 작동하고요. 와, 잠깐만, 잠깐만. 엄청 넓다, 병원이. 조금. 와, 여기 수술실. 무섭다. 한밤중에 병원은 무섭죠. 여기서 공포게임 만들어도 되겠어, 이걸로. RPG 만들기처럼. 공포게임 만들어도 되겠어. 자, 여기는. 아, 시체 넣어놓는데 아니야? 아, 너무 GTA스럽다. 굳이 시체 넣어놓는 데를 이렇게 활짝 1층에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영안실이야? 여기 1층부터 무슨 영안실이 있어. 1층부터 뭐다 시체 관련된 거야. 자, 지하 한번 가볼게요. 지하도 갈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하부터. 지하는 안 되고요. 아, 원래 1층 아니야? 자, 2층입니다.
저기 안 되지? 어, 바로 3층으로. 바로 4층으로. 바로 5층으로. 와우. 병원이 뭔가 되게 오픈마인드다. 막 다 열려있고 다 보여, 나 투명하게. 보통 막아놓는데. 다 막 서로서로 보이는 병원이에요. 와우! 이런 걸 보면 GTA가 새삼 정말 잘 만들었다고 느끼네요. 창 밖으로 다 보이고. 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텔레포트로 나가버리자. 렉 안 먹을라나? 괜찮을라나? 어, 되네요. 네. 자, 그 다음 장소는 여기 뭐야? 오, 여긴가? 어, 아, 자동차 정비하는데, 자동차 수리하는 데네요. 약간 폐차장이야? 여기도 약간 나오나봐요. 멀티에서. 네, 여기가 세차하는데, 도색하는데 같고요. 예,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자, 여기는 뭐 하는 데야? 어, 안 됐는데? 아. 어, 모든 건물을 들어가는 잔잔한 모드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니? 집인가 봐, 그냥. 커튼이 강철 커튼이고요. 되게 영화를 좋아해, 이 사람들은. 영화 포스터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화장실. 여기 뷰가, 뷰 오션뷰 좋을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이 되게 어, 커튼을 치고 사는 걸 좋아하네. 어, 이런 집입니다. 텔레비전도 좋고요. 커튼이 없으니까 확실히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런 데는 커튼을 좀 쳐야 돼. 뭐하니? 자, 다음 지역으로. 여기야, 지금? 여기 봤어? 여기 봤어요? 봤나? 여기라고? 자, 일단은 자, 다음 지역입니다. 아, 여기, 여기 안다. 여긴 안다. 습격할 때 오는 데잖아. 싱글에서도 좀 많이 오고. 트레버 작전, 아니 트레버랜다. 누구야 그 돼지. 걔 작전 짜는 데잖아. 어? 우와, 평소에는 그냥 이런, 평소에는 이런 곳이었네. 옷 만드는 곳이었네. 어, 건물 안에 사람 있으니까 되게 새롭다. 공격됩니다. 네, 공격돼요. 예.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들 하세요. 어, 공격되면 한번 실험해 본 거고요. 어, 알았어. 어, 오피스. 예, 여기서 뭐 작전 짜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아니었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이었군요, 평소에는. 좋습니다. 어, 낮에는 재봉 공장으로 위장을. 자,
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 이제는 네, 빌딩인데요. FIB, FBI죠? 야, 저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일로 올라가야 되나? 야, 이렇게 큰 건물은. 저기, 야, 이거는 그냥 직접 한번 찍어봐야겠다. 직접 찍어서. 어디니? 여기야? 뭐야? 건물 안에 들어온 거야? 이렇게 갇혀버렸냐? 버그다. 야. 알았어, 느낌 알았어.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치? 웨이포인트가 왜 없다고 나오지? 웨이포인트가 없다고 나와? 아싸리 이쪽으로. 됐다. 와,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됐다! 이쪽입니다. FBI 건물. 여기 뭐 들어가도 되죠? 아저씨? 간다. 뭐 경비가 거의 허수아비에요. 오. 안녕하세요. 들어갈게요. 이거 다 허수아비에요, 지금. 와, 51층까지 있습니다. 레스토랑도 있고, 띡. 보안 거의 없습니다. 예, 여기 잠겨 있고요. 이 안에 누가 있다고 나오는데? 아, 작동하는 건가? 이게 설마? 일단 이거 타보자. 이거 그러면 작동하나? 오! 49층. 예, FBI 건물 49층. 아, 뭔가 기록물들이 쫙 보관되어 있고요. 아, FBI의 멋진 모습들. 사람이 있네. 반갑습니다. 예. 왜 그래? 얼굴 피부 상태 왜 그래? 알겠어. 예. 예, 쫙쫙 있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일로 가자. 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진짜 안 들어가지네. 와, 여기는 진짜 무기 좀 챙기고. 깨보자. 아, 안, 역시 방탄이야. 역시 FBI야. 안 부서져요. 안 깨져요. 엄청난 강도네요. 가운데 뭐 아무것도 없네. FBI를 빛내게 한 위인들. 국장님들. 아, 화장실. 예, 좋습니다. 아, 청소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네. 휴지들이 좀, 더럽네, FBI들도. 네, 그렇구요. 예, 이런 식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쫙, 오우.
전산망을, 네. 이런 식으로, 전산망. 내가 어디서 왔더라? 아, 배트맨 모드 할 때 못 들어갔던 건물이야? 아, 그럼 그 옆쪽 엘리베이터 타면 되나 보다. 어, 이거 타고 일단 내려가고, 그 옆쪽 거 타보자. 옆쪽 거 여기가 옥상 가는 것 같은데? 띵. 오 뭐야? 오 뭐야 여기? 대박. 이런데 뭐 안 열리네? 뭐 비상사태야 지금? 왜 비상사태인 거야? 무섭다 여기. 어 무서워 여기. 어 올라갈 수 있네요. 여기서 옥상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고요. 안 되겠죠? 어디까지 가니? 어, 이게 51층까지 있었는데 52층이 어, 밑에 안내에는 안 나와 있는 52층입니다. 분명 밑에는 51층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 뭐야 여기? 우와! 개깜놀. 이거 뭐 폭격 맞았어, 여기? 다 깨끗한데, 여기만 왜 이래? 여기 테러 당했나봐. 어, 우와! 대박! 우와! 이런 데가 있었으면서 GTA는, 잠깐만. 야, 근데 GTA 이거 들어오지 않는 모드 해도 여기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아, 메꿔? 실제로는 여기를? 어,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 밑에 한 칸 내려가 보자. 와, 대박. 아래층도 털렸네. 어. 아래층도 털렸어. 아이구야. 아이구야 유리 파편 보소. 아이구야 여긴 뭐야? 아 아니구나. 아이구야 아, 나 여기서 뛰어내려 봐야지. 한번 뚫려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서 뛸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깜빡깜빡거리니 안 되네요. 과연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스나이퍼로 보일 것인지 사람들이. 안 보인다? 너무 멀어서 그런가? 멀어서 지금 안 뜨는 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상. 그래도, 어, 자동차는 보이는데? 방금 보였는데 뭐지? 이렇게 하면 보여. 줌 당기면 사라져. 가까이 오면 사라져. 멀리 있는 건 보여. 멀리 당기면 보여.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점치키나 봅시다. 아, 안 떨어지네. 일로 안 된다. 어, 어, 일로 넘어가면 되나? 아, 뭔가로 막혀 있어요. 아,
아, 뭔가로 막혀 있습니다. 아, 아쉽네. 이게 연동되면 대박인 것 같아. 건물 결계로 막혀 있네요. 예, 아쉽습니다. 폭탄 던져보라고요. 이게 무슨... 근데 결계가 있거든요. 나 위로 어떻게 올라갔지 방금? 위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선 잡고 안 되네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네. 맵에도 제대로 표시가 돼 있네. 자, 그 다음 갈 곳은 이곳입니다. 자, 여기 뭐죠? 지하 주차장? 여기 원래 안 열려 있나 봐, 여기. 여기 멀티에서 안 열려 있나 봐. 이게 끝인가요? 아, 이쪽으로. 예. Yes. Yes. 이게 끝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갈 곳. 그 다음은 여기. 자, 이번에도 빌딩인데요. 좌. 이쪽이라고 돼 있는데, 지도상에서는 여기가 아니란 말인가? 지도상에서는 이쪽이라고 나오는데요. 뭐지? 이쪽인가? Yes, hello. Hey, watch yourself. Look the fuck out. Hey, don't be. 뭐야? 지하야?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야. 아닌데. 딱 여기가 맞는데. 아, 됐다, 됐다. 와우. 오, 나 올라온 거야, 위로? 와, 이런 데서 일하면 일할만 나겠다. 어유, 뭐야.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이러면 진짜 일할 만 나지. 딱 이렇게. 여기서 찜질방인가? 여기도 무슨 국가의 뭔가 그런 것 같네요. 주요 시설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세큐리티,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일로 가면 떨어지는 건가? 세큐리티인데 안 보여주네. 뭐가. 만들다 말았네. 여기는 실제로는 안 들어가지는가 봐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 아, 여기도 좀 들어가기 빡셀 것 같은데? 안 좋은 느낌 나는데? 이봐.
오케이 좋습니다. 아 여기다. 아 아닌가? 갓. 그렇지 엉덩방아. 네 컨트롤 좋았습니다. 아싸리 내려가야 되나봐. 아! 무적을 켜야겠네요. 무적을. 어 왜 무적을 안 켰지 내가? 무적 켜고. 아 웨이가 사라졌습니다. 어 바로 근처네. 어 마침 여기 근처네. 아 이건가 이거 같은데 이거 그냥 아니네. 뒤쪽인가? 야 이거 왜 애매한 위치에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어허 아예 감이 안 오는 위치에 있는데? 뭐야 이거 갈 수는 있는 거야? 이 안이라고 나와있어. 따세 따세. 따세 좋구요. 예 아까 거기밖에 어 여기밖에 없는데. 예 좀 뭔가 이상하네요. 여기는 패스할게요. 네 여기 패스하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이것. 어? 어 여기 위험한데?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 여기는 그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장벽을 제가 치고 네 장벽을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요. 예 장벽을 치고 일단 제가 확인되는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왜 안 돼? 어 그렇지 텔레포트. 자 일단 뭐야 이거. 아 그냥 식당이야? 아 야 뭐 평범하네요. 노 스모킹인 거 보니까 어 레이디 맨. 어 뭐야. 아 다시 나와줬어 다시. 어. 다시 들어갈게요. 아 난 뭐 또 클럽인 줄 알았지. GTA에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식당이라고? 살짝 볼까 사이로? 아 바구나 바. 어 바네요. 네 자 요렇게. 아 바야. 어 바. 어, 여기는 남자 탈의실 같은데요. 안 들어가지네. 탈의실이 아닌가? 그치 바에 탈의실이 왜 있어. 이거 뭐야.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야. 우와 진짜 이쁘게 해놨다. 아 여기 뭐 춤추는 거야? 뭐야 클럽 바 앤 클럽이네. 바와 클럽을 동시에 그냥 고급 바 클럽 바럽. 자 여기서 더 이상 다 막힌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네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건물은 아, 여긴 뭘까? 조그만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요. 짠. 바로 여기야 그냥? 어. 동상 어택이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어? 도자기 어택은 되고요. 아, 여기 그냥 저택? 우와! 아, 잠깐만, 일로 나가보자. 아, 여기가 안 열리네. 여기 대박인데. 야, 저배 뭐, 아, 저배 원래 있는 거지, 참. 아, 되게. 이런데 살면 진짜 최고다, 그쵸? 이런데 살 수 있을까? 이런데 살면 정말 최고네요. 밖에서 가보자고요. 노잼이에요. 자, 그 다음 샷 차하. 오 맨. 계세요? 뭐하는데요? 샘 어스틴 메모리얼 빌딩? 오른쪽 같다, 여기 같다.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아? 예. 네, 좀 잡동사니가 많은 뭐 사장이야? 어, 뭐 이렇게 인간 손을 이렇게 해놨어. 끝 작네, 이게 끝이네. 어, 언제든지 뒤로 뛰어내릴 수 있는 비상 탈출문인가? 예, 원래 사장들이 약간 이상한 사장들 있잖아. 어, 그런 느낌. 자, 그다음 짠. 뭐야? 야, 샤넬. 아, 아, 여기. 어, 여기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기억난다. 어, 기억나, 여기. 저 블랙 안 했어요. 네. 블랙 한 적 없습니다. 이상하신 분이네. 블랙을 한 적이 없는데 블랙을 풀어달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거기잖아. 어, 뭐야, 습격에서 나오는 데 같은데. 인민재판에서요? 어, 나도 어쩔 수 없어. 못 풀어, 다음 팟은.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여기. 왜 안 되니? 아, 그냥 여기서 뛰어서 가자. 야, 타. 어,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치? 아, 그래, 여기 습격에서 보석상 터는데. 그래, 기억난다. 야, 이게 다 얼마야? 이게 다 얼마야? 이게 다 다 내 거야. 좋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곳. 뭐야? 어머, 뭐야?
RPG가 나갈까요, 여기서? 아, 중간에 뭐에 막히네요. 과연, 그러면은 이것도 막히나? 아, 막힙니다. 이거 뭐야? 이쪽으로 와야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으로 올까? 자, 여기서 아, 라이프 인베이더. 그냥 여기네. 지하가 아니네요. 아, 여기도 예, 뭡니까? 아, 좋아요. 뭐 막혀. 뭐야? 와우. 여긴 착신가? 텍스처를 발라놨어. 왜인지 몰라도. 귀찮으니까 일일이 여기 귀찮으니까 이게 총으로 확인해 보자. 아, 여기도 기억난다. 여기도 미션이야. 그렇지? 여기서 쿠사리 먹고 나가잖아, 미션에서.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막 게임 개발하잖아, 얘네들. 게임 개발 회사 아니었나, 여기? 와, 조금은 열리는데 안 열리네. 더 이상 안 열리네. 예, 좋습니다. 여기 열린다. 그래, 게임 회사야. 아니네. 내 기억으로 게임 회사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 그리고 아, 진짜 많네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는 영화관. 사람들 있다. 우와. 영화가 안 나오는데? 뭔가 지도에는 저 뒤까지 2층에도 있나? 2층에도? 이 앞에밖에 안 나와 있네, 아쉽게도. 안 돼! 뭐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인생 마감할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입니다. 얍. 이런데 아늑하고 좋아. 약간 경사진 곳에 있는 집. 이런 데가 약간 아늑합니다. 이쪽인가요? 아닌가? 위에인가 보다. 띠링. 네. 그렇군요. 와, 수영장도 있어, 나름. 공용 수영장인가봐. 진짜 좋다, 미국은. 뭔가 좋아, 다. 이렇게 허름해도 뭐가 다 갖출 건 다 갖췄잖아요? 백조가 있고요.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부자 동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부자 동네로 간다. 금수저 동네. 자, 첫 번째는 스프릿사이드 웨스트 코미디 클럽. 코미디 공연을 하는 공간인가 봅니다. 코미디 클럽. 뭐야? 와, GTA 차 많은 거 봐. 차 보여? 미쳤다.
됐다 됐다. 로딩이 좀 길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주문시키는 거 유명한 코미디언들 여기서 코미디 공연도 보고 밥도 먹고 우리나라는 이런데 소극장 그런 느낌으로 아 야 좋고요 인셉션 좋았고요 아 이거 봐 이렇게 옆으로 가지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갈 공간은 테퀴라라 테퀴라라 아 떼킬라? 술집인가? 뭐야 뭐하는데요? 사람들이 있었어? 아, 락 페스티벌이구나. 락 하는 데구나. 밑에도 있네. 기타 소리 나나? 기타 소리 제대로 난다, 야. 마이크 소리? 북소리? 챔버린 소리? 오케이. 그래. 여기 가지나? 가지네? 약간 진짜 그런 미국 영화 느낌 나네. 와우. 아쉽게도 공이 없네요. 이동. 타워 팰리스. 그래, 여기 많이 와봤었는데. 여기 궁금했어. 아, 이거 그거 아닌가? 온라인에서 집 아닌가? 온라인 집이잖아, 이거. 아, 온라인 집. 아, 뭐야. 여기 저도 갖고 있어요, 온라인에. 제 집도 이거예요. 이것도 볼 수 있고 망원경 베란다 한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여긴 뭐 다 아시는 공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아시죠 자 이제 거의 뭐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는 잼 주얼리 아니고 아이스 플래닛 주얼리 보석집 뭐야 끝이야? 이게 다 보석인 거야? 이게 뭐야? 다단계야? 다단계? 자, 그 다음에 얍. 들어가 아닌가? 2층인가? 2층 됐을까? 어떻게 올라가 됐을까? 아 여기 됐을까? 아닌데. 뭐지? 다시 또 여긴데 무조건 여긴데 차고인가? 아니야 차고 아니야 여기서 보자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안에 뭐 수영장이냐 안에?
여기서 봐라 대충 각 나오지? 봤다 칩시다. 여기는 안 되네요. 대충 뭐 그냥 일반 집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곳은 어딜까요? 이제 도시를 떠납니다. 와우! 와, 진짜 우리 집이 여기였으면 좋겠다. 딱, 아침에 딱 산책도 하고, 이게 산공기도 딱 보고, 한 마리를. 아, 예스. 아침에 사냥도 딱 하고, 여기 앞에 딱, 호수가 딱.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물이 보이면서, 배수로로 빠지는 클라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말을 아주 사랑하죠. 이렇게, 네. 굉장히 오픈되어 있군요. 이렇게 돼서, 뭐야, 뭐야. 여기 못 들어와 임마. 여기 로딩 타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야. 막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집주인이야? 웃기네. 로딩 타야 된다니까 임마. 아이고, 이런 맛있는 것도 먹네. 부엌 있고. 야, 근데 뭔가 집안 스타일은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솔직히 너무 모던하다.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공간이라 제 스타일의 집은 아닙니다. 너무 앤티크하다야. 너무 앤티크해. 이쪽으로 나가면 나가지끈 말. 뒤에 예술이다 진짜. 뒤에 수영장도 있어. 대박. 이건 꼭 나가서 한번 수영장을 보고 싶네요. 이런 건 진짜 대박인데. 여긴가? 야, 이렇게 진짜 집은 별로야. 집안은 좀 별론데 이 뒤쪽에 이런 게 대박이야. 뭐야? 뭐가 날아간 거야? 이런데 여기서 딱 이제 여기서 요리까지 여기서 이렇게 식기도구까지 요리하면 저기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TV도 틀어놓고. 저녁에 막 여기서 막 헤엄치면서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은 여기서 메시 풀어놓고 이런 거 애들은 이런 거 갖고 놀면서 여기 호수에 금붕어들도 막 살면서 여기에 여름에 잔디 물 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막 수영까지 막 하면서 여기서 내려오는 클라스 보세요. 그리스 건축 양식 보세요. 네. 그러면서 애들은 이런 거 잔디 깎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언제든지 차고에 나갈 수 있는 슈퍼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 하면서 뒤에는 농장에서 돼지들 기르면서 돼지들 밥 주면서 돼지들 번식 잘하고 아기 숨풍숨풍 나오면서 삼겹살 가끔 해먹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말들 기르는 공간 같은데 여기서 돼지 밥들 지푸라기 주면서 초식 동물들한테 뒤에서 언제든지 큰 산과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러면서 관리인 착하고 욕심 없고 진짜 주인님 하면서 이제 주인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항상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하인 약간 약간 노인 관리인 하인 알프레드 한 명 주인님 여기다 해놨습니다. 오늘 괜찮으셨나요? 알프레도 한 명 고용해하고서 주변 사람들 막 다 착하고 막 도둑 없고 막 이렇게 울타리 없는데 여기 울타리 개 낮아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데 안 넘어오고 막 다 개 착한 그런 약간 사람들 살아주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안 좋네.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 이 안에 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언제든지 딱 가족들하고 여행 갈 수 있는 해치백 차, 적절한 거 하나 있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갈 때 딱 이렇게, 여보, 갔다 올게 하면서 내려가는 클라스 이렇게 착 하면서 도시에 딱 출근하고, 아주 드라이브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느낌으로 딱 살고 싶은데 못 살아. 탈락.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 집 원룸, 그냥 원룸. 자, 하지만 현실은 꿈은 거긴데 현실은 여기야. 이런 데서 살잖아. 현실은 울타리 그런 거 없고 나름대로 꾸며본다고 꾸몄는데 사실상 더럽기만 하고 개극혐이고 현실로 이런 거 뭐 주변에 뭐 걸어놓는다고 빨래 좋고요. 나름 모여 사네. 협동하면서. 여기냐? 여기 반대편이지? 그러면서 나름 그래도 집안 어떻게 꾸몄나 볼까? 이거 뭐 이거 어디야? 이거 여긴가? 여기다. 아, 미친 극혐. 나름대로 사업한다고 이름 벌려놨는데 안 돼서 재고 쌓여있고 그런 느낌.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다음 집 여기 살 사람, 여기 살 사람 손. 다음 집 어디일지 여기 살 사람 손. 나 여기 살겠다. 여기 진짜 이루어집니다. 여기 살면 이루어집니다. 네, 밤만성님 매니저 드렸고요. 지금 좀 우가우가해서 손이 빨랐습니다. 다음에는 팥쏘 드리겠습니다. 밤만성님 이제 그거예요. 인생 로또. 여기서 살게 됩니다. 밤만성님이 앞으로 인생에서 살게 될 집은, 아, 주유소, 모텔 전전긍긍하면서, 모텔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매일매일 막 쫓겨나고 막 가끔씩 돈 안 내고 째고 민박 모텔 인생 계속해서. 집이 없어요. 여기냐? 8호실 모텔 8호실 인생. 밤만성님. 예, 그러면서 네, 여기서 이제 모텔이나 호텔도 계속 빌려서 막 몇 달간 체류하는 사람들 있거든. 몇 달치 돈 한 번에 내고 하루에 뭐 3만원짜리 모텔에서 한 달간 30만원, 그치? 월세랑 똑같아. 모텔에서 살아도 맨날 청소해주잖아, 그치? 하루에 3만원이야 아, 근데 모텔이 더 비싸죠 사실. 근데 하루에 3만원이면은 한 달에 90만원이네 야. 그치. 근데 호텔에 그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호텔 한 5만원짜리 그냥 딱 150만원에 사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짜리 모텔에서 한 달 내내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밤만성님이 살게 된 모텔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유리에 떼낀 거 보세요. 여기서 다 들어오자마자 고된 몸을 알바하고 들어오자마자 밤만성님은 여기 이제 누워가지고, 이런 모텔은 청소도 안 해줘요, 잘, 아줌마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TV, 브라운관 TV 딱 보면서 막 잘 안 나와, TV. 막 안테나 계속 움직여야 돼. 시골이라 인터넷 와이파이도 없어, 시골이라. 시계는 뭐 멈췄는데 주인이 자기가 건전지 갈아, 당신이 사서 갈래. 갈아주지도 않아. 건전지 사서 가세요, 뭐. 세 달간 체류하면서 무슨 건전지 갈아달라고 합니까? 본인이 갈지. 여기 안에는 다 떼껴가지고, 이끼 껴가지고, 컵라면 맨날 먹다가, 다 물 고여가지고, 이끼 낀 다음에, 이거 곰팡이 쓸었는데 그냥 버리라 그럽니다, 주인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샤워부스 안에 보일러가, 기계가 있어. 그래서, 이 보일러 기계에 물 안 들어가게 걔 구석에서 찌그러져가지고 샤워 물 안 묻게 해달라고 막 주인이 클레임 들어와. 보일러실 안에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물 안 내려가. 푸세식이야. 시골에 가면은 푸세식인데 그 위에 양변기만 올려놓은 경우 있거든요. 그 경우야 이게. 푸세식이라 양변기인데 누우면 안에 구멍 뻥 뚫려 있어. 푸양세식. 양세식. 양세식.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밤만성님은 앞으로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탈락.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분, 우리 파수 한번 드리자. 여기 사실 분, 나 이제 진짜 그렇게 인생 되는 거야. 잘 걸어야 돼, 손.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잠깐만, 밀렸어. 밀렸어, 잠깐만. 다음 팟은 채팅 고정이 안 된다. 2분 한번 들을까? 월광. 잠깐 AD 들여가지고 누군지, 구별만 가능하게. 월광님. 자,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데서 살게 될 거예요. 밤만성님 막 옆에 막, 노가다 아재들 막 다, 맨날 모텔 이용하고 막, 양아치들 막, 시골 양아치들 와가지고 옆에서 맨날 막, 아저씨 불좀 빌려주세요. 막, 막, 어? 와가지고 막, 옆집에서 개 무서워. 막, 이웃 개 무서워. 이웃 흑형들 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막 이런 생활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삶. 인생은 막 이러면서, 인생은 뭐 여행이야, 뭐 이러면서. 인생은 말이야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맨날 논해. 맨날 막, 은근히 외로웠는지 막술 갖고 와가지고, 은근히 친한 척 하면서 막, 인생에 대해서 막 맨날, 걔막 토론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훈계 들어. 옆에 웃겨. 훈계 듣는 인생. 반만성님 조심해야 돼, 잘 살아. 자, 그 다음에 월광님 인생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월캉님이 살게 될 인생입니다. 예. 아, 보안관 인생. 보안관 인생 같은데요. 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간 보안관. 여기서 거의 뭐, 기러기 아빠죠. 네. 집에도 잘못 들어가고. 그래도 약간, 그래도, 약간 그 뭐라 그러냐. 약간 꼭 필요한 직업이네요. 이런 분들 잡으러 다니시면 돼요. 아닙니다. 여기 보안관이고, 여기 이제 뭐 열리지가 않네요. 네. 여기서 계속 근무, 야간 경계 근무수는 24시간 밤에 여기서 근무 수다가, 뭐 괜찮은 인생이에요. 약간 가족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끔 가다 순찰 도는데, 시골이라 뭐 사건도 안 일어나. 그냥 가끔 가다가 뭐, 음료수나 한 잔씩 얻어 먹으면서, 뭐 시골 사람들 착해가지고 뭐 사건도 안 일어납니다. 돌면서 그냥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고 돌면서 이런 식으로 괜찮은 인생 좋습니다. 월광님 고 정도 인생 될것 같아요. 네, 고 정도 인생. 자, 그 다음에 계속 손 드는데, 자, 알겠습니다. 캐멀님, 애프리카 캐멀님 인생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캐멀님 이제 인생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인생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이거 걸면은, 인생에 장난이란 없어. 진짜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자, 캐멀린 인생. 예, 오. 이제 시골에, 농가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도시에서 살다가 약간은, 누가 이제 잘안 팔리는 집인데, 안 팔리는데 샀어. 아무도 안 사가는 집. 주변에 뭐 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다 없어. 정말 도시랑은 먼, 개싼 데야. 그리고 오래돼서 지은 지 1942년에 지었어. 그래서 이게 뭐 유리도 안 닦여. 이게 다 닦은 거야. 이게 다 옥시크림 뿌려가지고 다 닦은 건데 이래. 왜냐면은 진짜 유리가 오래되면 아무리 닦아도 이래요. 진짜 한 60년 된 유리야. 그리고 들어오면은 뭐 벽지 이런 거뭐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오래됐어요. 근데 개싸, 집이. 집이 개싸, 대신에. 집을 샀어. 대신에 월세 아니고 전세 아닙니다. 샀어.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야. 근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좀 꾸며야 되는데, 막상 이제 꾸밀라고 들어왔는데, 막상 그전 집사람이 두고 간 쇼파 이런 거 그냥 이제 앉아서 살다 보니까 막상 편해.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한번 꾸며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한번 해야겠다 딱 마음 먹고 딱 왔는데, 그냥 막상 그냥 이런 거다 있는 거야. 그전 사람들이 쓰는 거. 아, 일단은 오늘은 이거 써야겠다 하고 막상 이제, 쓰다 보니까 편해. 그래서 그냥 살게 됐어. 그래서 살게 됐어. 뭐 이런 인생. 맨날 시켜 먹고 막 옵니다. 피자헛은 와요. 네, 피자헛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데 리모델링만 잘 하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좋은 거한대 있으면은 마트 자동차 끌고 갔다 오면 되니까. 뭐니? 개 무서워. 괜찮습니다. 캐멀님이 살게 될 집이에요. 앞으로 인생에서 이 정도 인생이면은 뭐 요즘에 솔직히 어디 장만하든 집장만만 하면은 돼. 집만 있으면 돼, 사람은. 먹을 거야 알바해도 먹고 살수 있는 거고. 집만 있으면 돼, 사람은. 의식주. 기다려 봐. 손좀 그만들어. 아직 캐멀님 집 아직 볼라면 멀었어요. 예, 이런 데서 대충 깔고 잡니다. 친구들 가끔 불러.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담배, 술, 담배 다 하는 인생. 좋습니다. 술, 담배 다 하는 인생이죠. 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둘 중에 하나는 끊으셔야 돼요. 술하는 인생, 담배하는 인생. 별로 그냥 괜찮아. 그냥 뭐, 담배 피세요? 끊으세요? 술 하세요? 술 끊으세요. 괜찮아 보이잖아. 근데 술, 담배 다 하면은, 저 술, 담배 다 합니다. 좀 그렇잖아. 둘 중에 하나 끊어야지, 여러분도. 저 술, 담배 다 하는 인생이에요. 좀 그렇잖아. 술, 담배 다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도박하고, 집이 넓으니까 그냥 방 안을 한 군데를 다 더럽혀버리고, 그 다음날은 여기서 놀고, 그냥 더럽히는 방이 있는 거야. 거기서 놀고, 뭐 이렇게 계속 방이 막 연결되어 있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오늘은 저기서 자고, 막, 약간 펜션 같은 느낌으로. 좋습니다. 좀 부지런하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팟 백수 난민님. 이제 팟에서 다음팟 백수 난민님이 살게 될 집입니다. 이제 세개 남았네요. 네.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네. 여기 살게 되겠네요. 다음팟 백수 난민님. 예, 여기 살게 되시겠습니다. 여기 살게 되는 인생 어디야? 오, 이거 뭐야? 로스 산토스 컨츄리 쉐리프 뭐, 네. 아, 이 사람도 경찰이야? 당신도 여기 아까 그 인생이야 아까 넘어가 그 인생이야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여기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휴즈님 아프리카 휴즈님이 살게 될 인생 인생이라기보다 장만할 집 아프리카 휴즈님이 살게 될 공간입니다. 자,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반대편인가 본데? 아니야, 모릅니다. 여기 아니야.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여기 아니야. 아직 몰라요.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 잠깐만. 넘어가 보자.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막 기차 다니는 지역이네. 오, 잠깐만. 아직 몰라. 아직 여기 아니야. 여기 들어와야지 알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아닌가? 아, 여기가 들어. 뭐야? 아, 여긴가? 왜 여기에 어중간하게 표시가 돼 있지? 2층인가? 택배 상하차. 택배 상하차거든요, 여기. 가장 걸리면 안 되는 지역인데, 잠깐만. 이거 택배 상하차야! 뒤져, 진짜. 위층인가? 극한 직업이야. 잠깐만. 그럼 아싸리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를 그냥 찍어볼게. 2층일 수도 있거든요. 2층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위를, 이 위에일 수도 있어.
위에 뭔가 아늑한 공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여기라고 나오는데 택배 상하차예요. 네. 네, 열심히 사세요. 네. 택배 상하차 연명하는 인생. 좋습니다. 자, 뭐 택배 상하차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직업이니까 힘내시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이고요. 이거 채팅이 안 멈춰. 여기는 매니저 주기가 힘들어. 누구야? 누구 걸렸어? 황봉무녀님. 자, 이제 없죠? 여기가 끝이지? 황봉무녀님이 살게 될 곳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오늘 이 방송에서 이거 걸었으면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여긴가요? 예? 자, 지금 문 표시가 이거 뭐야? 은행이야? 은행이야? 아, 여기거든요? 아, 아니다. 아, 여기가 들어온 거야, 지금? 이거야? 은행이야? 은행에서 일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이, 네. 은행 인생이네요. 좋네, 은행 인생. 하지만 그 은행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은행이 털려요, 금고가. 그래서 당신이 모든 책임을 맡게 되는데요. 그 후는 본인이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에 딸렸기 때문에, 네. 보안을 더 철저히 해도 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이빙스 뱅크. 전혀 세이빙하지 못하는, 그런 은행의 지점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직업이에요. 네. 은행장. 은행 지점장.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아봤고요. GTA5 모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드였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모드를 알아봤고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3금융권. 아, 제3금융권. 아니야, 그런 데는 이런 건물 없지. 이렇게 은행처럼 안 돼 있지 않냐? 자, 그러고 여러분들, 오늘 1부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방송 9시에.